그러면 제일 겉쪽에 있는 펄들은 그냥 머리 펄링 자체로 살아있으시기 때문에 폼이랑 상관없이 결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폼링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건졌을 때 여기 3cm 빼고 여기까지만 뒷머리는 그냥 그대로 연결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게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셔서 머리를 좀 올려주시고 베이프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한 3cm 라인 빼시고는 이렇게 옆선에 있는 컬링들은 잡으셔서요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컬 잡으실 때 여기 웨이브 라인 안 나오시면 120도 보내시고 고데기 넣으시면 쭉 빼셔야 돼요. 그래서 컬링으로 그 라인 잡으셔야 돼요. 이게 뒤쪽으로 들어가시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컬 정리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일부러 막 밋밋하게 잡아서 토대를 잡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뒤쪽으로 들어가시는 컬링들은 컬링들만 이렇게 남아있으시고 이렇게 뭉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조금 넣었던 펄들이 컬링들 사이사이로 그냥 그대로 주시도록 그렇게 정리만 하셔서 뒷머리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앞머리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으로 들어가시는 컬링은 이제 올백 라인으로 들어가시는 포인트. 그러니까 올백 라인보다 사실은 머리가 워낙 앞쪽으로 많이 눌려있었기 때문에 올리는 거 하나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포인트를 잡아볼 건데 가르마 라인, 이제 손님이 앞머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가르마 라인들이 있어요. 그 라인을 이렇게 살짝 살린다는 느낌으로만 머리를 포인트를 이쪽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마 라인으로 이렇게 앞머리 빼시고 중심에 들어가시면 가르마 앞머리 라인 섹션 빼셔서 중심을 이렇게 빼시고 가운데 우리 앞머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올려주신 부분들을 빼요. 네, 여기 앞머리라고 같이 트레이닝만 됐어요. 자, 올려주실 거고 옆선은 섹션을 두 개로 나누셔서 여기 관자놀이까지가 탑 부분이에요. 관자놀이 라인까지도 살짝 살려주셔야 되거든요. 반반씩 나누셔서 위쪽에 있는 라인은 뿌리를 살짝 살려서 머리 컬링을 연결을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컬링은 웨이브 정리를 통해서 머리의 본의 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셋이랑 고개기 좀 주세요. 자, 그러면 머리 여기 밑에 있는 거 한 두 개 정도 나누시고요. 중간 업 라인이기 때문에 웨이브 컬링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고데기를 넣으시면 제자리 깊게 드세요. 깊게 넣으시고 한 바퀴 돌리죠? 그럼 돌리셨을 때 자, 아래로 컬을 넣으시면 굉장히 빗질하시는 듯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컬이 빠지고요. 중간 업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느낌들 어떻게 잡을 거냐면 컬이 방글방글 이렇게 떠있는 듯한 느낌,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집힌 듯한 느낌으로 좀 빼볼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한복의 라인으로 잡으시면서 컬링을 빼실 때는 고데기를 넣으시면 고데기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넣으셔서 빼시면 되시고 오늘은 고데기를 넣으시면 고데기를 위로 보내면서 빼시면 이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사실은 펄이 돌아가는 방향이랑 고데기를 빼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 머리가 약간 끄트러지면서 펄이 지저분하게 나와요. 펄을 일부러 지저분하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다음 화를 내주시면 고데기 들어가 주시고 펄이 한 바퀴를 돌리시면 펄을 위로 빼세요. 위로. 빗질이 되시면서 컬들이 살짝 이렇게 뜨는 듯한 느낌, 약간 빳빳하게 땡기는 느낌만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컬 정리하시는 거는 앞머리 라인도 마찬가지, 옆머리도 마찬가지, 레이프도 마찬가지, 고데기가 들어가는 컬들의 선을 정확하게 머리를 뽑아주셔서 웨이브를 조금 더 짭짤하게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앞머리는 들어가시고, 돌리고, 위로. 천천히 위로 빼주시면 턱 한 바퀴씩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머리가 사실은 또 짧기 때문에 약간 더 빼시면서 펄들이 이렇게 부하게 날아다니는 펄링들을 살리실 수 있어요. 아까 이제 한복머리 이렇게 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빼면 컬이 이렇게 올라가게 잡히거든요. 한복머리에는 고데기를 아래로 빼셔야 됩니다. 차분하게 잡아주시도록 컬링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관자놀이 사실은 거의 다 잡고 있죠?
거기서 잡거리예요. 자, 관장 위에 있는 라인들은요, 거기에 뿌리감을 살짝 잡으셔서 연출을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머리의 고데기 방향을 위쪽 뿌리 살리는 방향으로 올리셔서 뿌리를 한 번만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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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세요. 그래서 뿌리가 살짝 살도록만 연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컬 들어가셔서 고데기를 제자리에서 돌리고 그 다음에 고데기를 위로 빼주세요. 쭉. 그러면 빼면서 지저분해지죠?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컬들을 살짝 지글지글하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결을 정리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꼴쪽 다시 한번 컬에 돌림감 살리시는 거니까 위쪽으로 올리셔서 고데기는 그냥 가르마 일직선 방향 위아래 위아래 정확하게 주시고 뿌리를 살짝 살려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고데기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컬 한 바퀴 마셨을 때 위쪽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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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세요. 네, 이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니는 컬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컬 정리하셨을 때에 컬링들이 위쪽 포인트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섹션 반 섹션 잡아주셔서 위쪽이랑 아래쪽 한 번씩 이렇게 잡아. 윗머리도요, 한 1에서 2cm 정도씩 두 개로 잡으시던, 세 개로 잡으시던 모델의 두상에 따라서 개수는 정해주시면 되시고요. 뿌리 잡으시면 고데기 넣으시고요.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리세요. 돌릴 때 완전히 돌리시고 뺄 때 위로 빼세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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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살살살살살살살 빼면서 각도를 이쪽으로. 그래서 컬링 이렇게 라인을 조금 더 윗! 방향으로 말리는 느낌. 왜냐면 중간업이니까 컬링을 조금 더 위로 시켜주시는, 위로 포인트를 주시는 방향으로 컬링을 살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한 바퀴 완전히 돌리시고 컬 뺐을 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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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너무 많이 담으시면 자국만 나지 컬 빼놓고 나오다고 손님 머리 다 뜯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우리 굴리시면 약간 벌어져 있게끔 내가 이거 크게 조절해야 되잖아. 고데기 집에서 연습해. 고데기 딱 잡으면 한 손으로 담은 상태에서 돌리는 연습. 네. 다 울면 같이 돌지 말고, 이렇게. 내가 하시더라도 이렇게 돌리다가 마시면 돼요. 손을 놔야지. 그래서 이렇게 아구 힘으로 이렇게 돌리시게끔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리는 연습하세요. 아시죠? 그래서 손으로 이용하셔서요. 여기 되셔야 돼요. 고데기 하실 때는. 한 바퀴 반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고데기 하시는 분들이 다 찝어서 나오시잖아요. 할 때. 자, 뿌리 쪽 업하고 올리시면 뿌리 그대로 들어가셔서 뿌리 업다운 업다운 살짝 살리시면서 나오세요. 자, 뿌리가 살짝 살아요. 관자로 살짝만 살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컬링 들어가시면 한 바퀴 이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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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기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리시고 이쪽 방향으로 쭉 기장이 길었을 때 한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을 때 뿌리가 약간 뜨죠? 네, 뜨는 방향으로 컬링이 이렇게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위쪽 방향 올려서 고데기 연출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컬 들어가시면 위아래 업다운 업다운 뿌리 쪽 살짝 살려서 잡으시고 컬들 들어가시는 방향에 컬링 한 바퀴 완전히 돌리시고요. 컬링 빼시면서 위쪽 방향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끝까지 빼셔서 컬링 날려주세요. 그러면 컬링이 이렇게 나오시면서요. 이렇게 올라가는 컬링을 잡으시면 조금 더 로맨틱한 느낌을 잡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중간업으로 들어가시는 컬의 간지들을 뽑아봤습니다. 문제는 가운데 앞머리. 네, 짧은 앞머리 라인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셔서 뽑으실 건지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자, 남아있는 컬링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머리가 짧게 있으신 분들은 앞머리가 굉장히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간지대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빼보면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라인이 나와요. 섹션을 가운데 탑 포인트를 딱 잡으셨으면 이거를 이제 올백 방향, 가로 방향으로 1cm씩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먼저 그리고 올백을 잡고 이거 먼저 자 각도를 120도 올백 라인이니까 앞쪽으로 많이 주시고요. 뿌리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도 라인으로 고데기 주시고 살리는 거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잡으시면 뿌리가 살겠죠. 네. 자, 깨끗하게 라인을 잡아서 뿌리를 살리실 때 고데기를 절대 뒤집지
찝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처럼 약간 꺼살리는 느낌으로 코링을 잡으시려면 고데기를 찝어주는 포인트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뿌리를 고데기를 넣으셨으면 왔다 갔다 라인 잡으시죠. 그러면 다물고 다다다다다다다다 1cm씩 빠져나오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끝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여기 딱 찝어주는 포인트로 앞뒤 라인이 살짝 걸려요. 그래서 그냥 잡으시는 것보다는 더 강하게 잡혀요. 그래서 머리를 컬링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앞쪽으로 볼륨감을 주셨을 때 약간 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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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찝히고의 라인이 나오죠. 자, 조금 더 찝고 싶어요. 우리 연예인들이 똥머리를 하고 나와요. 네, 아까도 이제 똥머리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똥머리 했을 때 이렇게 빗질 그냥 손으로 쫙 땡겨서 빗질한 것 같은데 이렇게 컬들이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머리를 되게 예쁘게 묶고 나오는 그거를 뿌리를 이렇게 잡는 거를 할 때 이 헤어라인 선과 네이플라인 선들의 한 3cm 정도의 라인을 삥 둘러가면서 올백으로 뿌리를 살리고 이렇게 살렸을 때 이거 다 살려놓으면 이렇게 컬들이 사이사이 뜨거든요. 근데 조금 더 컬링을 잡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뿌리 쪽 올백 라인으로 다시 한번 약간 찌글찌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네, 들어가시면 뿌리 잡고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꽝 하고 찝어주세요. 고데기를 올려서 꽝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찝히는 부분이 강하게 라인이 나오시면서 이 선들이 이렇게 빗질을 해놨을 때 여기 약간 끝살리면서 컬들이 찝히는 느낌이 나와요. 저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죠? 이렇게 침묵하게 뭐예요? 저 지금 8개월이에요. 저 이제 머리가 저도 이렇게 된다고 되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네, 저희 여기 오신 선생님이 나보고 머리 뭐 했네요? 이렇게 커트를 했네. 내가 뭐 하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잘해 보이나 봐. 나 했네. 안 했다고. 근데 돌머리 엄마들이 여기 보면 다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집에서 머리 하면서 뭐 한 거냐면 이렇게 뿌리를 뒤로 뒤집어 갖고 한 번씩 이렇게 찝어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서 있던 게 이렇게 찌그러졌죠. 그래서 이게 뿌리 살짝 뿌리니까 그냥 올백으로 넘긴 것처럼 라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실 때 이렇게 서 있는 뿌리를 죄다 찝어서 넘겨주세요. 약간 끝슬리는 느낌이 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스타일리시할 수 있거든요. 그냥 도롱마들 신부머리 만들 맞잖아. 친구 다들 웨딩할 때 막 기절했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돌잔치 할 때 대충 해주면 더 예쁘다 그러더라고. 미안하지만 대충 그냥 도롱마들 대충 하는 건데 아 웨딩 때보다 더 예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도록 연출을 좀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앞머리 짧은 앞머리 제가 세팅으로 다 말아놓은 거예요. 기본은 말아놓으셔야 돼요. 대신에 앞머리는 중간 롤로 여기 너무 작은 걸로 하면은 이렇게 머리 컬링들이 다 찝혀버려서 스타일이 안 나오시니까 조금 두꺼운 중간 롤로 뒤쪽으로 올백 라인으로 한번 말아야 앞머리가 올라가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올리시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앞머리 내려서 드라이 하잖아요. 예비역도 제이에서 역시 올려달래. 열라 내려가지고 드라이 다 해놨더니 또 올려달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올리기 쉽지 않고요. 머리 다른데 하면서 세팅 두 개, 롤 두 개 가지고요. 여기를 말아요. 훨씬 빨라요. 그렇게 올리는 게. 그래서 세팅 다 식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머리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 올렸는데 또 내려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올리면 다시는 못 바꾼다고 얘기하시고. 못 바꿔요. 하시는데 머리 감기기 전에는. 자, 뿌리 앞쪽으로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땅땅땅땅 1cm씩 따다다단땅땅땅땅땅 강하게 하시려거든 살짝 찝어주시는데 사실 너무 짧은 머리 강하게 찝히시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하실 때 긴 머리 라인 좀 찝어주시는데 짧은 머리 라인은 너무 돌려 찝지는 마세요. 이렇게 머리 라인들이 이렇게 뜨니까. 자, 마찬가지로 올백 라인 들어가시는 포인트 올백에 빗질하시는 선 120도 맞고 고데기 이렇게 들다가 모델 팔에 닿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사고 많이 나죠? 고데기 하시다 떨어져가지고 신부가 여기 이렇게 닿은 거야. 4시 당일날 신혼여행도 못 가고 결혼도 직행했어요. 자, 업다운 업다운 실화예요. 얼마 물어줄게요? 1,000만 원 기본 물어줬어요. 예식비는 가끔자로 해주고요. 신혼여행 다 물어주고 현금으로 1,000만 원 물어주고 평생 AS 해주기로 하고 계약서 쓰고 들어갈 뻔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하실 때 고데기 쓰실 때
그래도 얘는 잘 떨어지면 괜찮아.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좀 그런데 그 동그란 아이롱 쓰시다고 그랬어요. 확 묻혀.